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차량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변태인가요? 제가 오늘은 부산카에서는 사실은 매입을 찾기가 조금 힘들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오토플러스에는 지금 이런 차량들이 많이, 신차급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차량만 원하시는 고객님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뭐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새로 나온 차종인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산카 구독자님들은 차를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K3입니다. 놀랍게도 많이 바뀌었죠. K3 신형이고요. 제가 말로만 신차급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은 진짜 레알 신차급입니다. 2021년 4월에 출고가 됐고요. 1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1.6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 조금 이따가 제가 실내를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색상이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브라운인 듯 오렌지인 듯 그런 밝은 색상 시트,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그리고 안전장치 옵션 등을 장착한 차량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차급 차량 2,430만원이에요 그럼 신차가가 얼만데? 신차가가 2,600만원이에요 170만원 정도 차이 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신차가에서 93% 정도 퍼센테이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와, 따마 임마 골 때리네. 그러면 내가 신차 사지 만다고 이걸 사는데 중고차 사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신차 출고를 하시려면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신차 보증기가 남았고 이것도 신차고 저것도 신차인데 나는 170만원 더 싸게 살란다. 그리고 시동도 좀 저렴하지 않느냐, 중고차가. 맞습니다. 개인 생각에 따라서 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한 번이라도 좀 손 덜 단 거 살란다, 신차 구매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제가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강요를 안 드려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의 몫은 이런 차들도 있다,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정보들을 많이 뿌려드리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요런 차량 저런 차량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아반떼 CN7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자, 먼저 K3부터 한번 보시죠. 얼마나 신차급이냐면 보시면은 그냥 신차예요. 요런 거 제거 안 했습니다. 요런 스티커 부분 요 보이시죠? 요런 거 떼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요런 거, 네, 지금 완전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트 색상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브라운인 듯 오렌지 컬러인 듯 그런 색상이고요. 의외로 이런 색상이 연하면은 때가 좀 많이 잘 타는데 지금 보시는 색상은 때는 그렇게 많이, 물론 블랙 시트보다는 조금 타겠죠. 하지만은 이런 밝은 색상 시트 특성상 때가 많이 타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덜 타는 편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뒤쪽으로 오실게요. 올류 K3는 뒤쪽이 새끈빠끈합니다. 얘가 보시면은 저는 항상 요거를 뒤엔달 리어펜더라고 안 하고 궁뎅이 방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뒤태잖아요. 뒤태가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 공간 요렇게 뭐 별다실이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탑승. 네,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K3인데도 옵션이 빠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계기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시동 껐다 다시 켜볼게요. 계기판이 평면이죠. 네, 전자식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계기판 생기죠. 요런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포함해서 후측방 경보,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장치, 차근 거리 조절장치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까지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크레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분할 스크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거 분할 스크린 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승석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두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은 원격 시동이 된다는 버튼입니다. 제가 내려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는 이제 ECM 유보가 삽입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장착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이 보시면은 제 피부처럼 탱글탱글합니다. 네, 아주 그냥 뭐 애기 피부 같죠? 탱글탱글해요. 여러분, 저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자, 문 잠그고요. 안에 사람 없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정도 이렇게 원격 시동이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신차급이기 때문에 신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량 정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해하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진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차량 정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에다 바로 들어가셔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바로 구매하셔도 돼요.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수료는 받겠지만 저는 땡큐 베리망치죠.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진짜 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셨는데 이런저런 콘텐츠 많이 생각 중이에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 많이 생각 중이니까 제가 빵 터뜨릴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